제목을 몰라.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초등학교. 펭귄. 한솔초등학교.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땡. 남한강 구비치는.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개구초. 개구쟁이 뽀로로. 땡. 눈덮인 숲속 마을. 꼬마 펭귄 나가시나. 맞잖아 펭귄. 맞아 나보다 산호초보다 아름다운 산호초등학교. 자 산호초등학교 두 번째 기회입니다. 꼬마 펭귄 뽀로로. 어 꼬마 펭귄 뽀로로. 아니 왜 그렇게 실실 웃는 거예요? 생각뿐이지. 어? 그 후배들 보고 있는데. 어, 뭐 그 크게 어떻게 실실 웃어? 뽀로로를 불러봐요.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뽀로로롱 뽀로로! 아! 뽀로로롱 뽀로로! 아! 어, 자. 자. 한번 뽀로로롱 뽀로로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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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뽀로롱이가 나와! 뽀로롱! 뽀로롱! 11번 이어드린 중병수 고등학교! 한번 가서 고등학교! 뽀로로롱! 홍인간 이어드려! 홍초등학교! 뽀로로로. 어 뭐야? 나 점수 너무 까먹었어. 보람삼 이하늘인 중평초등학교. 뽀롱뽀롱 뽀로로. 다시 한 번요? 뽀롱뽀롱 뽀로로. 정답. 아 이거 10점이야? 어 평창 축제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다음은 몽골. 올란 바투르. 오, 모르겠는데. 그치요. 겨울이랑 관련 있잖아요. 눈꽃이다. 아니야? 아.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자, 개구초! 그냥 생각난 거 그걸로 할래요, 그냥. 평창의 축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겨울 하면 상징적인 거. 자, 정답은? 눈꽃! 슈베르트의 눈꽃! 땡! 평창의 어떤 생산과 맞아. 어? 설마 그거라고요?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남한강 처음부터 그걸 했어야지! 아, 이 멍청아! 3, 산처럼! 그게 아니라 지금 여보세요들 나는 가만히 지금 슈베르츠 클래식의 빙어? 아니 나랑 하는 짱 빙어 잠깐만 이글을 빙어의 홍익인간의 기운은 홍익초등학교 슈베르트의 빙하? 빙하요? 어, 예. 빙하가 있어요? 하오 화목한 한솔초등학교 자 한솔초등학교 슈베르트의 연어 연어! 다행입니다. 평창 연어 민물이야. 와 정말 다행이다. 평창은 바닷가 쪽 아닐까? 산천어 빙어도 다 민물이에요. 뭐 가물치 이런 건 가물치 이런 건 아니긴 아예 그렇죠. 쏘가리 아닐 거냐 쏘가리. 쏘가리야 쏘가리 아니고. 이걸로 다들 빵점 부스터 시작하겠다. 강원도 평창 산골이잖아. 남한강 구비치는 개군 초등 학교. 이거 틀리면 120점 감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산골에 있는 건 아름다운 일급수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슈베르트의? 슈베르트의! 웃지 말아요. 산천어! 산천어 라고 했잖아요! 너! 마사라 빠다가! 내가 언제 했어? 산천어, 산천어! 왜 산이라고 얘기해? 산이라고 얘기했어. 마사라 빠다보다 아름다운! 마사라 산호초등학교! 꼴찌 됐다, 꼴찌. 산호초등학교? 꼴찌. 슈베르트의! 사람으로 닮은 송어 축제! 뭐라고? 송어 축제!
슈베르트의 송어. 송어 축제. 정답입니다. 와, 와, 송어. 사도 초반 단독 소리 질러. 이 중에 누구도 200을 넘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1등인데. 아, 여기서 인생을 배웁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